어때요? 어때요? 와, 국물은 동물성 어묵탕. 동물성 어묵탕. 그건 뭐야? 뭔 소리야? 아, 기름 기름지다고. 동묵탕. 와, 일단 국물은 와. 이 정도 국물 돼야 될 것 같아. 안 짠데요? 안 짜요? 이 정도 그러니까. 돼야 어묵이 간이 더 잘 배서 더 풍부한 맛이 날 것 같아. 갈비탕 맛도 아니고요. 어묵탕 맛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갈비 수지 어묵탕 새로운 맛이야. 수지 한번 드셔보세요. 손님줄. 불맛이 아주. 수지는 뭐 좀 찍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아, 원래 이거는 이제 만약 완제품으로 나가면 이제 네. 겨자가 따라 나가. 겨자 간장. 네, 겨자 간장. 겨자 간장. 겨자도 그냥 겨자보다는 유자하고 겨자 같이 섞어서 하면 맛있습니다. 맞아요. 유자. 마지막에 유자 주스 조금 유지 넣으면 유지 고추 같은 걸 좀 넣으면 더 맛있었지. 확 올라오는. 아, 그 갈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갈비탕이에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갈비도 있어. 아, 이거 성공한 거야. 계속 먹는다는 얘기는 국물은 일단 계속 먹으면 성공한 거야. 따뜻한 술 좀 있으면 딱. 아, 비 오는 날. 정종 같은 거. 이런 날씨에. 따뜻한 따끈하게. 따끈한. 소주 한잔 하면서. 아, 이거 성공한 거야. 계속 먹는다는 얘기는 국물은 일단 계속 먹으면 성공한 거야. 안 내려놓으시잖아요. 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